야, 이 사단아, 고마워. 와, 거북이가 대가리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모래 속에 대가리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빠빠빠빠빠빠빠빠 쿵쿵쿵쿵쿵. 아, 진짜 미치겠네. 야, 정빈아. 어, 형. 아니 무슨 그렇게 말을 급하게 하고 그래? 나 지금 급해 죽겠는데. 아유, 아니, 아 진짜 형 바쁜데 미안. 많이 바빠 지금? 나 지금 강아지 중성화 수술 시키러 가야 돼 지금. 세 마리 있어. 왜? 아니 내 주위에 수의사가 형밖에 없잖아. 어. 지금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 형밖에 없어서. 무슨 일 있어? 아니 형, 나 우리 집에 애완 거북이 키우는 거 알지? 어, 너 남자 거북이 키우잖아. 아, 지금 키우고 있잖아. 근데 얘가 지금 뭘 잘못 먹었어요. 뭘 잘못 먹었다고? 어. 뭐를 먹었는데? 내 밥. 쌀? 쌀? 아 그게 아니고 비아그라를 먹었어. 비아? 거북이가 비아그라를 먹었다고? 어. 밥이 왜 비아그라야? 아니 그냥 밥처럼 매일매일 복용을 하고 있는데. 야, 네 밥처럼 비아그라를 그렇게 매일 복용을 한다고? 어. 근데 왜 니는 족밥이야? 뭐? 니 왜 족밥인데? 형이 봤어.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뭘 족밥이야 내가. 진짜 세상 모르는 소리 한다. 야, 얼마 전에 네 와이프한테 전화 왔었어. 걔가 왜 뭐? 네 족밥이라고. 맘만 되면은. 어? 와이프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 야, 나 수의사야. 뭐라는 줄 알아? 오빠, 우리 정빈이 오빠 생식기 좀 어떻게 해줘요. 뭐? 내가 뭐 비뇨기과 의사야? 어? 얼마나 절실했으면은 어? 수의사한테 그런 생식기 일을 하냐고. 술땜소리 하고 싶겠네 진짜. 네 마누라가 그런 말 했다고 족밥아. 아, 뭐 족밥이면 네 안 되겠다. 나 저 강아지 중성화 시키러 가잖아. 포메라니안 그 옆에 누워있어. 뭐? 같이 누워있으면 내가 해줄게. 중성화 네 잘해줄게. 아이 쓸데없는 소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냥 비약을 먹지 말라고. 그런 걸 먹지 말라고 엄마. 아 지금 결론은 내가 먹은 게 아니고 우리 거북이가 지금 비약을 먹은 거잖아. 야 지금 그릇 찾아온 거지. 잠시만. 거북이가 비약을 거북이가 비약을 먹었다. 이게 의학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형? 있을 수 있어. 너 있을 수 있어. 야 상태가 어때? 아니 그 먹고 나서 나 놀라서 봤지. 어. 목이 쭉 길어지더라고. 맞지? 대가리 쫙 나와있지. 오. 붉어있지 막 대가리가. 어? 피가 막 몰릴 대로 몰려있을 거야. 그 자세히 보면 막 힘줄하고 막 있고 대가리 장난 아닐 거라고. 어쩔 수가 없다고 정빈아. 모든 동물은 사람하고 똑같아. 자 거북이 대가리 생식기야. 어 그래? 생식기라고. 나 수의사잖아. 우리 생식기잖아. 어? 어? 비아그라 빡! 거북이 대가리 올라왔잖아 지금. 난리가 아... 났다고. 거북이는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치겠네. 야 큰일 났다 지금. 주변에 뭐 거북이 집 주변 환경 뭐 있을 거 아니야? 변화된 게 있을 거 같은데? 아니 내가 이제 거북이 집에 모래를 새로 좀 깔아줬어요. 모래? 근데 보니까 구멍이 나 있더라고. 구멍? 야 이 사단아 구멍. 와, 거북이가 대가리를 주체하지를 못해가지고 모래 속에 대가리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빠빠빠빠빠빠빠 쿵쿵쿵쿵쿵 이런 상태야 지금. 이 밑에 층간소음 지금 100% 신고 들어왔다. 아 진짜로? 야 이 거북이 대가리 이거 다 까졌겠는데? 이 연고 발라줘야 돼. 나중에 병원비 진짜 들어간다. 와 난리 났다고 지금. 어? 걔는 지금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다고. 아 근데 잠시만 네 거북이 말고 다른 거 키운다고 안 했나? 아 토끼도 같이 키우고 있긴 하지. 여자 토끼야? 어. 야 큰일 났다. 야 이 사단 났네 진짜로. 왜? 그럼 잠시만 이 토끼가 거북이 대가리 막 빳빳하게 서 있어가지고 막 모래속에 막 사정없이 막 넣었을 때 그거를 토끼가 봤지? 봤지? 봤다. 와 얼굴 새빨개졌겠네. 아 어쩐지 토끼가 원래 맨날 웅크리고 있다는데. 왜 웅크리고 있지 토끼는? 아니 엎드려가지고 뒤집더니 왜 등을 땅바닥에 비비고 막 벌렁 누워가지고. 맞지? 대자로 이렇게 누워있지? 어. 다리 꼬고 막 배시시 거리고 있고. 어 나 그거 추워서 그런 건줄 알았는데? 아니야 배시시 거리고 끼부리는 거야. 끼부리는 거라고. 거북이는 막 계속 대가리 막 넣었다 뺐다 하고 있고 토끼는 막 배시시 하고 있고 끼부리는 거라고 지금. 야, 무슨 말인지 알지? 토끼가 거북이 강인하면 반했네. 그렇지. 그 강력한 힘에 층간소음 어? 일으키는 그 힘에 반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야 씨, 잘못하면 생태계 파괴네. 생태계 파괴된다. 이 없었어? 뭐 집에 뭐야? 아니 집에 CCTV 있어요. CCTV 그런 거 있어? 한번 보자 잠시만. 어 이게 뭐야 이거? 야 이 거북이 아직까지 대가리 쳐박고 있네. 야 토끼 봐봐. 토끼 봐봐 지금 점프한다. 점프를 점 야
와, 장난이야. 아, 집토끼 점프를 안 하거든요. 알잖아. 그, 까나, 야, 지금, 야, 이 병 뭐야, 이거? 이거 막아놓은 거야,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일부러 나눠놓은 건데. 아, 진짜로?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냐하면, 정면아, 이 토끼가 지금 안달이 나 있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왜냐면, 거북이의 강함을 봤잖아. 동물들도 그런 교배라는 게 있어. 거북이도 거북이 교배가 있고 토끼들도 교배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동물들끼리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같이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아니, 뭔 말이냐 그러니까. 안기고 싶은 거야. 아, 토끼가 거북이한테 안기고 싶은 거야 지금. 봐봐, 지금 곧 넘어가겠다 토끼는. 봐봐라 벌써. 아니 이거 내 벽을 도깨싸 하는데 이걸. 야, 이거 말랑 말랑. 야, 몇 미터를 뛰는 거야 토끼가. 와, 거북이 아직까지 대가리를 쳐박고 있는 거 봐봐. 아니 씨.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지금 이대로 놔둬놓으면 토끼가 내가 봤을 때는 뛰어가지고 거북이한테 안겨. 와, 뭐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가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오케이, 답 나왔다. 일단은 남자 토끼, 수토끼 한 마리 사. 그리고 여자 거북이를 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각자의 방에 넣어주라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각자의 방에 넣어주라고. 거북이 넣어주라고. 넣어주면은 처음에 난리가 날 거야. 왜냐하면 이 토끼가 지금 거북이한테 붙어 먹으려고 했었거든. 아니, 한마디로 토끼가 지금 거북이 반에 있는 상황인데. 그래, 반에 있는 상태인데. 토끼가 들어온데도 처음에 눈이 안 간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때는 네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돼. 아... 무슨 말인지 알지? 일단 불 같은 거 다 꺼놔. 불 꺼놓고 재즈 음악. 좀 야식거리한 재즈 음악 틀어놓고 그 다이소 가면 조그마한 와인잔 있어. 그 와인을 사가지고 넣어주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분위기를 네가 잡아줘야 돼. 그러면 자기들끼리 붙어먹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자연스럽게. 그렇지, 붙어먹는다고 자기들끼리. 왜?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분위기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서로 붙어가면서 이렇게 슥슥 마마 할 거야. 뭐 하겠지. 그러면은 좋잖아. 그럼 결혼도 하게 되면 네가 사회도 봐주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속가는 내가 가수 하나 불러줄게. 나게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네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 일단 그러면 수토끼랑 지금 거북이 사러 가야 되는데 형 병원 그쪽에 있나 근처에? 내가 잠시만. 아, 내가 일단 아는 데 있어? 내가 전화 좀 해주고 하고 지금 빨리 가야 돼. 야, 토끼가 넘어가겠다. 넘어가겠어. 아, 씨.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 가자. 야, 수토끼들도 녀석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